밖이 잠잠해지자 슬쩍 나오는 막둥이. 야, 진짜 귀엽네요. 그런데 그때 공포 영화처럼 엘리가 불쑥 나타나 무차별 발길질을 해야 된다. 하지마. 어휴, 가까스로 상황 종료. 그리고 그날 오후 어미의 괴롭힘에 지친 새끼들 그나마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나 싶었는데 심상치 않은 발걸음. 뭔가 불안하다.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한 녀석들. 엘리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서서히 몸을 풀더니 다짜고짜 울타리를 밀어댄다. 엘리에게는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순 없다. 틈새를 공략해서 새끼들을 몰고 뜯고 괴롭히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인데. 아이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애기한테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야야. 매일 이런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지낸다는 새끼들. 원래 어미들이란 지가 낳은 새끼들을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끼고 살피는 것이 당연지사. 그런데 아니 엘리는 제 뱃속으로 낳은 새끼들이 것만 죽자 살자 공격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전 먹고 이랬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실 엘리가 처음부터 새끼를 괴롭혔던 건 아니다. 출산 직후엔 젖도 물리며 화목한 생활을 했다는데. 새끼 많이 낳았었군요. 애기들이 이제 걸음마 좀 뛰고 엄마랑 조금씩 떨어져 있고 할 때부터 점점 더 격하게 괴롭히는 거. 새끼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엘리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더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는 것. 엘리도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아 씨. 엘리의 출산 전부터 작은 바람을 담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다는데. 엘리가 이거를 끌고 애기들 여기 태우고 이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반다스의 개처럼. 아, 반다스의 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했다는 마차. 그러니까 엘리가 여기에 새끼들을 태우고 산책을 갔으면 했다는 것. 마차를 끌게 하자. 오, 제법 끄는 듯한 엘리. 자, 이왕 내 친 김에 막둥이와 이순이를 불러내 마차에 태워보기로 했다. 저는 불안하네요. 함께 있는 모습이 꽤나 그럴싸한데 수아 씨의 꿈이 이루어지나 싶은 그 순간. 어, 아, 불쌍! 내어놓은 줄을 빼고 나오는 엘리. 누군가 말릴 틈도 없이 또 새끼들한테 달려들어. 아이고, 사정없이 괴롭히니. 그러지마. 수아 씨가 꿈꿨던 작은 소망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혹시 엘리는 원래 개들한테 폭력적인 성격은 아닐까? 그런데 개들 틈에 섞이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엘리. 이제 막 3개월 된 꼬마 앞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고 쫓겨다니니 이거 참 집안에서와는 정말 딴판이다.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녀석 앞에서도 먼저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집에서는 애기들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혼내주고 여기서 보니까 집하고는 천지 차인데요. 그렇다면 엘리가 유독 제 새끼들만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 엘리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모든 개들이 그 자기가 새끼가 태어났을 때 서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도리를 물어서 흔들거나 이렇게 해서 겁을 주는 거거든요. 애기가 배를 내놓고 있으면은 멈춰요. 정상적인 부모는. 이건 새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거의 장난감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새끼들은 분명 배를 보이며 항복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엘리의 공격적인 행동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누가 말리지 않으면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모습. 보면 보면 경계심이 생기고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새끼들은 엘리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인데. 출산 직후 몸이 아파 한동안 새끼들과 떨어져 지냈다는 엘리. 전문가는 그 소원했던 시간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 시간이 어미한텐 모성애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 이 모성 본능이나 애기를 내가 돌봐야겠다 그런 그 이게 없어져요. 마음이 얘는 소중한 존재고 네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우선 새끼를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엘리에게 새로운 장난감